올해는 신축년에 올해는 되게 해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해예요. 예전에 무당은 아니지만 가물이 많다. 기준이 많대. 네, 가물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 되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진 게 인생에 흘러왔노라.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잘 되다가도 떨어지고 잘, 그러니까 풍파가 많다. 그 뜻이에요. 풍파가 많아서 내가 가슴으로 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지금 원래 쉬다가 그 정수기 코디 시작한 지한 5개월 됐어요. 자, 올해는 어찌됐든 해는 좋지가 못해도 일단 열심히 하셔라 그래요. 방법이 없어. 올해는 자리도 좋지도 못하지만 사람과도 자꾸 입설 귀설, 왜 입설 귀설이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구설이 따라들고 넘어가는 형국이야, 올해가. 구설이라 하시면 남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것, 그걸 구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올해 잘못하다가는 관제 구설도 낄 수가 있어. 내가 재판을 하니 안 하니, 그 경찰서로 가니 안 가니 그런 것도 올해 들어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내가 올해는 속이 많이 상하고 눈물을 많이 짓고 넘어간 해니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올해는 잘 참고 넘어 내년서부터는 세운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이제서 어찌 보면 39서부터 마흔하나 마흔둘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치고 내려가는 형국인데, 43서부터는 다시 새로운 문이 열린다 그래. 새로운 문이 뭐냐면 재수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내년에 3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재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삼재에 돈 많이 버시는 분 있고 삼재에 쫄딱 망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그때그때 가서 봐서 알겠지만 내년 운은 나쁜 운은 아니에요. 나쁜 운은 아니니까 어쨌든 올해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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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게 가시밭길 가듯이 그렇게 고난이 많은, 고행이 많은 해다 그러시니, 옆에서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지 한 줄기를 두고 한 줄기를 흘리고, 그래야지 가슴에 응어리가 안 맺힌대요. 그 평생 갖고 있는 응어리를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내가 올해 혹시 내가 문서를 잡거나 그럴 일이 있으면 올해는 피하시고, 네, 내년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으니, 초반에, 내년 초반에 웃을 일들이 많으니, 올해 못다한 소원은 내년에 풀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저희 신랑이 지금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랑 좀 어떻게 되는지. 그 신랑 거를 나한테 주질 않았잖아. 그 본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 따로 물어보시질 않으셔가지고.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 것만 물어보지. 그러면 만약에 신랑이 있으면 신랑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라고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도 점을 봐주지. 신랑. 그 본인이 온 거는 신랑 때문에 온거 같은데 그러면은, 왜냐면 본인보다는 신랑이 더안 좋다면은. 그 양반은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용띠 마흔 제가 보니까 46이에요. 아, 눈물 나려고 그래.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신랑이요. 기름 장사예요. 기름 장사. 자, 이분은 올해 모든 게다 최악이에요. 올해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어떤 해냐면 내 목숨 내가 끊고 가는 해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면 포기해야 되는 해. 많이 아프시면 올해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해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해. 사업을 하면 완전히 거지가 돼야 되는 해. 그게 내 목숨 내가 끊고 가는 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다 막히고 모든 게다 망그러지는 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프면 굉장히 위험하게 고비고비가 많아서 위험하게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런 해에 중환자실에 계시면 제 입에서는 그냥 포기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최악이라는 거지. 이분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해드릴 게 없어. 다 막혀있고 해결할 사항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서 해결해야 되지를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음력으로 9월 초하루인데 10월 고비도 높아놓고 11월, 그러니까 매달 고비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년에는 좀 괜찮아, 제가. 올해 다 망그러지면 내년에 무슨 수로 다시 일어나나? 너무 올해 최악의, 지금도 그분이 지금도 밑바닥으로, 밑바닥에서 헤매겠지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해 자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그분이 딴 생각 안 하시게 많이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올해 그분 목숨도 위험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야. 이거는. 그러니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챙겨 주셔야 돼. 타박보다는 용기를 주셔야 되고. 저희가 좀잘안 맞아서 성격적으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부딪히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올해가 어떠냐면 부부가 이혼을 해도 올해가 갈라서는 해고, 이혼 안 하고 참고 계시면 도닥거려 주셔야 되고, 그런 해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올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아픈 거는요? 아픈 거는 더 아프실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프면 더 아프실 거고. 그러니 올해는 그냥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셔야 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어디가 아프세요? 수술을 했어요, 척추 쪽으로. 그래서 걸음을 잘, 아직도 잘못 걸어요. 걷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그러면 뭐 기름 장사도 제대로 못 하시겠네. 괜찮아요. 일을 안한지 작년 12월에 수술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1년 다 돼가는데 일을 못 했죠. 올해가 작년, 그 사람은 작년서부터 고비가 든게 아니고 3년 전서부터 고비가 든 건데, 그게 골마서 골마서 터져버린 거야. 근데 올해가 마지막 고비야. 근데 사주도 높고, 그러니 올해 고비가 너무 세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근데 저는 사실 저 신랑이랑 많이 좀 다퉈요. 많이 성격적으로 많이 안 맞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거를 되게 뭐 아프니까 요즘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때 아막뭐 아이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가 좋나? 가슴에 응어려졌다는 말은, 내가 정말 가슴에 응어려져서 깊고 깊은 한이 있어서 그렇게 신령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소한 곳에서 많이 자꾸 속상해했고 또 속상하고 속상하고 하면 그게 응어리가 지는 거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신령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지. 좀잘 제가 저희 신랑을 좀잘 보필해주고 이렇게 좀더 다독여 주면은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 올해 거기서부터 잘 챙기세요. 두 사람 자체가 올해 운들이 좋지가 못한데, 한쪽이라도 운이 좋으면 바늘을 꺾여가지고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분 올해 하여튼 고비가 너무 많아. 그러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픈 사람 보고 이혼하자는 말도 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만약 이혼하자는 말 하면 이 사람 스스로 목숨 끊을 거야. 내가 사는 게 뭘까 하고 지금 억지로 산다고 하셔야 억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 돈은 못 벌지, 몸은 아프지. 근데 그게 내가 뭐 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수술해서 아픈 건데 그게 제대로 아직도 못 걷지. 저도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해봐서 알지만 그 제대로 못 걷는다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내 육신이 건강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마지막 밑바닥인데 올해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잘 버티셨는데 더 잘 버티셔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올해 너무 두 사람이 너무 나쁜 게 많으니까 네. 치성이라도 드리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굿한다는 굿을 하셔야 된다는 말은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굿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굿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배의 이득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해가 최악인의 굿을 해봐야 별 볼 일이 없거든. 최악인의 굿을 해가지고 잘 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절대로.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 명도 그렇고 올해 명이 되게 불안해. 그렇다고 뭐 죽기야 하겠냐만 사람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올해가 너무 해가 두 사람 해가 안 좋고 부부간에도 해가 안 좋으면 자꾸 이별수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별을 안 하더라도 자꾸 이별수가 떠. 공중에 붕붕붕붕 자꾸 티격이 많아지면 아이씨 연병아 진짜 지금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도 불쌍하거든. 아 저걸 진짜 버리자니 불쌍하고 어떡하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점사로서는 그냥 점은 그냥 점이에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알아서 당하시든지 알아서 해결하시든지 그게 근데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에서 빌든지 아니면 치성이라도 해가지고 이 고비만이라도 넘어서 내년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올해 단추를 잘 잠궈야지 내년에 운이 들어오지. 그렇지 못하면 운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내년에 운은 기준밖에 안 들어와. 삼재가 있든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재가 있어도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삼재를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삼재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망해야 되는 해구나. 올해 삼재라도 돈을 버는 해구나를 잘 무당이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년에는 괜찮아.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내년에도 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올해 고비를 넘어가면 내년에 그나마 낫지만 내년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 말은 그 병이 아직 내년이 돼도 제대로 완쾌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 뜻이야. 그러려면 빨리 완쾌를 시키시려면 일단 나쁜 거는 넘어가고 고비고비를 넘어가셔야 되니까 그냥 뭐 구타라는 말은 안 나와. 근데 작은 치성이라도 들여서 고비만이라도 넘어가면 내년에 그래도 좋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나오네요. 치성? 치성은 굿보다는 좀 아랫단계인데 굿은 3년의 복을 얻고자 5년의 복을 얻고자 하는 거고 보통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치성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붙은 거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나쁜 것 그냥 다 막아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보통 굿은 보통 저는 일단 기본이 한 1,000만 원씩 받아요.
예. 그래서 구수 웬만하면 권하지도 않아. 뭐 구탈 사람이 구슬해야지. 구탈 것도 없는데 뭘 구슬해요. 근데 이제 치성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는 제가 보통 한 700만 원씩 받았는데 요즘 여기서는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한 25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받아. 근데 그 돈도 힘드신 건 알아.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하든 안 하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알고나 계셔요. 치성이라도 나쁜 것만이라도 막고 갔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남편 되신 분이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올해가 수가 너무 좋지 못하니까 혹시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그냥 그렇게라도 막아가면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재수를 열어주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한 거고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매달 생활비도 사실은 빡빡한 거야.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거 메꾸기도 버거운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신명에서 얘기를 해줘라 하니까 알고는 넘어가시란 뜻이야. 그러니 올해는 최악인 해니까 어쨌든 조심하시고 넘어가시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 게 아니고 알아요. 상황 따라서. 아, 근데 제가 원래 예전 했던 일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도 저 신앙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 제가 진짜 어떤 직업이 저한테 제가 사주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공부 열심히 하시지? 학교 선생이 딱 맞는데. 아니면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던가. 왜 이제서 나이 먹고 후회해? 젊어서 공부하나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하시게? 아니, 제가 그래서 연마살에서는 외국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돈이 아깝다. 그렇죠. 네. 시간 딱 그렇죠. 정말 다시 하는지. 영어를 가르치시는 게 좋아. 네. 본인은 남의 그 우리 기준님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거 맨날 갈러다니면은 어떤 집에서는 투덜투덜 거리는 것도 있고 그거 비읍장 어떻게 맞추냐? 에휴, 그 비읍 맞추다가 속에서 시커멓게 멍 들거네. 그 좀 내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그런 게 조금 네 그럴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다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세요. 네. 그리고 코로나도 어차피 내년이면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없어지진 않는데 내년이면 그래도 거리 활보하고 다닐 정도는 돼요. 되니까 괜히 남의 집 가가지고 욕 처먹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거 안 먹어요. 그래, 원래.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구기고 있지 마시고 다시 가르치는 쪽으로 가세요. 그게 원래 맞는 거야. 내가 사주가 세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 신의 가물이 많은데 그 가물을 누를 수 있는 게 가리키는 거나 그런 게 맞는데 그거는 못하고 딴 걸 하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지.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다시 사람들 지금 그만둬버리면 돈이 안 되니까 사람 다시 모아. 아이들을 모아서 다섯 여섯 명만 돼도 아마 지금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되겠다. 몰라, 여기서 뭐 과외비를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인원수 더 좀 늘리고 점점 그래야지. 진작에 하고 싶은 걸 하시지.
아니요, 이제 너무 쉬면서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뭐 금전적으로 네, 쪼들리니까 급하게 그냥 하게 됐는데 이거는 네, 뭐 어쨌든 간에 하시고 싶은 일 하시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운이 더 좋은 운으로 들어와. 남의 밑에서 일하면 좋은 운이 들어오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하고 싶은 거는 놀고 싶은데요. 일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진 못해.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도 모르겠어요. 100% 활기차게 걸어 다닌단 말이 지금은 안 나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내가 막 걸으려고 애를 쓰면 운동 열심히 하면 더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내가 다 포기하고 넘어가면 평생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용기 속에서 천불이 나도 확 그냥 패고 싶어도 그냥 참고 좋은 말만 해주셔. 지금은 그 사람한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지막 운은 들어와 있는데 그 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그 운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끝이야. 마지막 운이 한번더 있거든. 40대 말에서 50대 초 사이에. 근데 그걸 잡으려면 본인이 건강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을 안 하면, 안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가 돼? 혼자서 개고생하는 꼴이야. 혼자서 돈을 벌어야 되고, 혼자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운동을 해요? 운동 원래 제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서 지금 병원을 못 다니니까 집에서는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네. 어쨌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저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한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별로 말을 안 하려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어? 나이도 많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 듣기는 싫겠지. 근데 그거를 그 사람도 부인이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근데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날 거야. 짜증은 많이 내요. 짜증 많이 내지. 근데 지금은 운동밖에 없고, 지금 내년에도 제대로 걷는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시면서 그게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네. 그냥 뭐 오늘같이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일요일 날은 쉬시잖아요. 그렇게. 네. 쉴때 아이들도 가르치세요. 힘들어도. 방법이 없어. 본인은 일하기 싫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몸이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나올 수 없어서. 열심히 지금은 싫어도 일을 하셔야 돼. 내가 가장이구나 생각하시고 하세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떤 거를 해도 제가 들을 수 있는 묘책은 없어. 그러니까 올해 같은 남편분이 올해가 최악, 진짜 40대 마지막으로 최악의 운이니 올해는 잘 내년 양력으로 1월달, 2월달까지 잘 넘어가시게 잘 기운 내게 해주셔야 돼요. 네, 거기서 자꾸 싫은 소리 하시면 힘들어. 화이팅 하시고. 아니야, 진짜 화이팅 하셔야 돼. 좀 아깝다, 배운 게. 나도 아깝지만. 나도 외국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쵸, 딱 독일에서. 네. 감사합니다.